실리콘밸리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애플 컴퍼니는 전 직원 재택근무가 결정되어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직원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도 이제 재택근무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테크 컴퍼니들 보면은 구글,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회사들도 집에서 일하는 걸 추천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러 이제 한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이 중에 한 명의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중간에 이제 아이들을 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모든 한글 학교들은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주위 근방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또 확진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도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뮤지엄이라는 이제 아이들 이제 박물관인데, 뭐 학교에서도 필드 출입으로 많이 가고, 그런 곳인데, 거기 또 직원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거기도, 다 문 닫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지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만 올레인입니다. 제가 지금 백화점에 왔어요. 지금 이제 파킹하러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볼 겸, 그리고 이제 외출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이들 옷을 좀 많이 좀 사놓으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가서. 제가 지금 파킹하러 2층에 올라왔는데 1층에는 자리가 없어요. 뭐지? 그거 막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진다고 막 회사도 막 다 닫고 막 그러는데, 학교도 닫고, 이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주말이라서 많기야 많은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의외네요. 저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샤핑 올 사람들은 다 샤핑 오는 것 같아요. 왜 자리가 없는 거야? 들어가 볼게요. 식당에 사람들도 많죠? 아이들은 여기서 뛰어놀고 있고요. 줄 선 것 좀 봐. 여기 식당이 있거든요. 중국 식당인데 김팔빵이라고 김점집이에요. 근데 여기 막 줄 서 있네. 여기 항상 줄 서 있거든요. 먹으려고. 전혀 상관 안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상관 안 해요. 이분 중국 식당인데도 이렇게 줄 서서 있는 거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식당이거든요.
평소처럼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먹고 웃고 떠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글바글하네요. 바글바글. 배가 고파서 치킨 테리야끼를 하나 오더를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 바쁘죠.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걸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대책이 없어요. 정부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 써봤자 소용없고 손만 잘 닦으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저 같아도 혼자 마스크 쓰기도 괜히 눈치 보이고, 여기 있으니까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솔직히 코스코만 난리예요. 솔직히 걸려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갈걸요?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진단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정작 입원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보험이 있어도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 건강보험 정말 비싸고 거지 같아요. 제가 20년 넘게 살면서 변화된 과정을 아는데, 이게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내주기 전에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한국 건강보험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친구가 간호사인데 거기 의사들이 한국 칭찬에 난리고 미국 CDC 무능함에 한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격리돼 있던 이제 노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CDC에서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그 검사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한숨은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세니타이저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가 have a sanitizer? No. A lot of hand sanitizers. Okay. Do you know when? Sometime next week. Next week? Mm-hmm. Give us a call. Okay. 현재 저는 발리비어라는 백화점에 와 있는데, 제가 다녀본 결과 사람들이 전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손 세정제로만 이제 손만 조금 닦는 거를 제가 봤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무리 뭐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여기 백화점 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밥 먹고 티 마시고 커피 마시고 놀고 애 데려와서 놀리고, 뭐 또 여기 새로운 백화점이 또 한 군데가 오픈을 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은데, 엊그저께 그렇게 뉴스에서나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재택근무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동네에 많이 이제 점점 퍼진다는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네, 놀랍죠. 마스크 한 사람도 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몇 명? 한 몇 명? 한 한두 명 제가 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그 현재 상황이고요. 뭐 학부모나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신경은 많이 쓰고,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돌아다녀요. 뭐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 백화점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또 제가 조만간 업데이트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